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공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이는 주로 이제 이런 물이 흘러가는 계곡가에 이렇게 자생을 합니다. 공공이의 생긴 모습은 구리떼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구리떼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구리떼와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줄기가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떼는 이 줄기가 보라색이 아닌 이 정도 되는 초록색으로 그 이제 잎의 생긴 모양은 구리떼나 궁궁이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궁궁이도 약으로 쓰고 또 나물로도 먹고 합니다. 궁궁이의 맛은 맵고 그리고 성질은 따뜻한 약초입니다. 이제 주로 중풍 기운이 있을 때 약으로 쓰고 또 이제 혈액계통의 병의 약으로 씁니다. 뭐 오래된 의혈을 해쳐서 피가 생겨나게 하고 또 피를 맑게 걸러줘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피가 나거나 또 구토를 하면서 피를 토할 때 그리고 이제 또 피오줌, 혈뇨 그리고 혈변 등을 먹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두통이 있거나 눈물이 나는 것을 낫게 하고, 진통작용, 진정작용, 두통, 이런 데 이제 약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혈, 강장약으로 부인병에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뿌리 자체가 약효가 강한데 이제 이렇게 새순이 올라왔을 때는 그리고 이제 이 꽃을 피우려고 이렇게 키를 키우고 하면은 꽃을 키우는데 영양분을 올리기 때문에 뿌리의 약효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에 씨앗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늦가을부터 초봄 사이에 뿌리를 캐서 약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뿌리는 혈액을 맑게 하고 이제 보혈 작용, 강장 작용 효과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제 월경불순이나 생리통, 산후복통, 월경이 끊어졌을 때 그런 때 약으로 쓰면 좋습니다. 이제 이 봄철에 새순이 막 올랐을 때, 그때 이제 이 나물로 뜯어서 데쳐서 무쳐 먹거나, 볶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궁이는 약효가, 풀어 헤치는, 의혈 같은 걸 풀어 헤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나물로 먹을 때도 너무 오랫동안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잠깐 뭐, 한 두세 번 먹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오랫동안 먹으면은, 사람의 기운을 풀어 헤쳐가지고, 기운이 없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너무 오래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궁궁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